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나다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밖에 나가 더웠다가 안에 들어오니까 추웠다가 얼굴이 그냥 울그락불그락 아이고 왜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 드신다면 이 시간 꼭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쇼호스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공부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고요. 좋다고 하면 아주 그냥 불이 나게 누가 혼날 사이라 계속 찾아가서 사보는데요. 가격이 비싸니까 한두 번 사다가 다시 그냥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가격이 또 좋아서 사보면 제품이 뭔가 좀 아쉬워. 그래서 제가 애터비와 친구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품 좋은데 가격까지 참 잘 잡더라고요. 가성비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들이 하는 흔한 말로 가신비,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제품들이 있어서 제가 MD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니 참 애터비 좋더라 라고 얘기하던 중에 그러면 라나 씨가 쓰는 제품 한번 소개해봐 줄래요? 라고 해서 오늘 아주 프리하게 저만의 언어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정말 쓰고 있는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을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봤어요. 타양의 초록이 일명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자 보세요. 얘네 둘은 쌍둥이이긴 한데 일환성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야말로 제대로 안에 있는 모태는 맞는데 뭔가 조금씩 더더 달라서 쓰는 재미가 전 있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뚱뚱해요. 이렇게 든든해요. 그래서 주는 사람도 아주 묵직하게 주니까 받는 사람도 꽤 큰 선물 받은 느낌 제대로 느끼실 수 있고 언박싱을 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안에 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신 거 그대로예요. 열팩이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서 잠깐 요 하나의 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38g인데요 앰플이라고 했잖아요. 마린 앰플 38g을 겔 마스크 형태로 했는데 지지체 없이 잠시 후에 자랑할 건데 전 이거 되게 좋았거든요. 얼굴에 그냥 막 싹 들이붓는 듯한 느낌. 네, 초록이랑 하얗기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초록이와 하양이 자 수분 진정을 함께 사로잡고 싶다면 초록이가 도와줄 거고요. 하양이는 미백과 탄력으로 여러분의 젊음을 쫙 끌어올려줄 건데 자 저는 성분 좋은 건 잠시 후에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너가 써봐서 뭐가 좋았는데 라고 물어보시면 저 이건데요. 이거예요. 겔 마스크팩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 한번 살짝 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1세대 팩 같은 경우는 아마 부직포 팩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2세대 팩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메쉬 팩. 그거 괜찮아요. 다 좋아요. 근데 요즘은 고객분들이 똑똑하시니까 뭔가 얹어지는 느낌까지도 미묘하게 난 좀 더 좋은 거 찾고 싶은데 3세대는 지체를 없앴어요. 근데 그게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지금도 이제 방송국으로 오면서 운전하면서 얹어놨는데 피부에 얹어지면서부터 얘가 막 같이 놀자 너의 피부를 지켜줄게 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마스크팩이 싹 얹어지면서 그야말로 페이스 체인지 쫙 들어가거든요. 그냥 잡아서 끌어당겨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거 팩 제대로 쓰고 있는 거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서 느꼈냐면 살짝 여기 좀 뭐가 부족한데 여기 조금 부족한데 하는 부분들이 얄팍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어제 얄팍해진 부분이랑 또 이틀 후에 얄팍해진 부분이 다르니까 2중 3중 계속 꾸준히 케어받는 느낌. 어머 아 이거다. 결국 마스크팩 하나도 기본기가 탄탄하면 얹어지는 거가 더 활력을 받는다는 게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니까 MD한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대체 성분이 뭐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피부인데 보셔야죠. 좀 더 놀란 건 뭐냐면 아 이런 것들의 배합도 꾸준히 연구하는구나. 우뭇가사리 모자반 톳 감태 제비꽃 달의 미역까지 다 해양 심층수 쫙 올려서 칠 때 컴플렉스로 뭐라고 얘기할까 무적의 파워레인저 같이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이렇게 해서 강하게 히어로 느낌을 내서 칠 때 컴플렉스 복합체라고 해서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돼 안 돼? 많이 물어보시죠? 정말 돼 안 돼?
특허를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서 밝혀주고 방어 기제를 쓰면서 얘네들이 활동을 하는지를 특허 받아냈고, 그리고 이것만 있는 건가? 그럼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투코즈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도 명품 뭐 백화점 아시죠? 그런 브랜드에서 썼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 여기도? 아 그래 우리 자랑해요 그냥. 네, 투코즈 성분이 특허 이미 SCI급 논문으로 정말 줄줄이 쫙쫙쫙쫙 나왔으니까 입증이 돼 있는 거라 그냥 자랑할 때 급팩 뭐야 하면 투코즈 팩. 아, 요거 하나 단어를 외웠다 저 같으면 얘기하겠어요. 왜냐면 특허니까. 초록이부터 보겠습니다. 수분 진정이어서 전 굉장히 매일매일 써요. 그러니까 특히 조금 신경 쓰이는데 내 토너와 에멀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날은 더워지니까 뭔가 나도 뭔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할 때는 그냥 얹어요. 왜? 뭐가 좋았냐고요? 하고 딱 봤더니 일단 초록 빛깔이 너무 좋던데요. 뭐냐면 알팔파라고 해서 자연에서 얻은 염록소가 나를 밝혀주고 생기 있게 해주니까 후달달하고 쭉쭉 내려왔던 불독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밑으로 쫙 내려오는 나이살 쫙 끌어올리니까 탄력 생기거든요. 이게 뭐가 좋으냐면 수분과 진정이 되니까 탄력도 힘이 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수분 진정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야? 하고 봤더니 이것도 해조류 중에 하나야? 라고 느낀 거죠. 미어, 호스텔 켈프, 그리고 산호, 알팔파까지 촌촌했구나. 그래서 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서 나를 싹 코르셋처로 꽉 끌어안는 느낌이 있었구나. 그랬는데 한 이틀에 한 번꼴로 엄마 주려던 거 나도 같이 쓰자 하는 마음으로 하양이로 넘어왔어요. 하양이는요 그냥 그냥 박수예요. 브라이트닝, 펌잉, 네, 미백이 되는데 탄력이 된다. 요거 두 마리 토끼 잡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화장이 다를까? 그리고 아침에 화장한 것처럼 저녁까지 쭉 끌고 가는 맛이 있을까?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팩 유행이 어제 해서 오늘 좋은 팩 말고 화장하기 전에 직전에서 즉각적으로 내가 좋은 팩? 저는 이거예요. 마린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서 저 분자 인체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아 얇아지는 느낌이 완전 다르구나. 거기에 내가 왜 이렇게 더 쫙 올라가는 느낌이 나지? 뭔가 엘리베이터 싹 한 번에 아무도 없이 그냥 위층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쫙 나지? 아 마린 콤플렉스! 그리고 조명 팍 킨 것처럼 진주 추출물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게 결합이 됐는데 궁금해서 더 물어보게 됐던 거 나이아신 아바이드 이름도 되게 어려워. 근데 얘가 해주는 건 저 진피 밑에서 치밀도까지 뭐 어려운 말들이더라고요. 쫙쫙쫙쫙 올려준대요. 그러니까 쫀쫀하게 크로스오버 꽉 잡았어요. 근데 여자들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좋은 팩일수록 아까우니까 막 남편 갑자기 발에다가 막 문질문질 그리고 내 팔에다가 문질문질 이렇게 아까울 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왕수다를 떨다가 MD분이 저한테 이렇게 툭 치면서 그러던 거예요. 아니 이거 얼굴에만 쓰지 말고 다 쓰고 난 거 어차피 내 얼굴에 쓴 거니까 반신욕 할 때 입욕제 같은 용도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될까 했는데 거의 물이 그렇게 막 뜨거운 게 아닌 피부 온도에 가까운 물에서도 된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어머 녹는 이 느낌이, 그리고 제 몸이 그 안에 쑥 들어갔을 때 뭔가 제대로 케어받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정말 써보실수록 자랑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은 그치지 마세요. 뭐 나이 어쩔 수 없지만 내 팔자 그래 흘러가는 대로 둔다고 하지만 얼굴에 있는 팔자만큼은 쫙 잡아서 내 안의 즐거움, 그 극강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신다면, 근데 이 가격이란 말이죠. 선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상냥냥냥 정말 중요한 자리 갈 때 할 만한 팩은 상견례 팩이라고 해서 하양이 미백 탄력 마스크 겔 마스크 팩으로 함께 하시고요. 데일리로 가볍게 내 남편도 그리고 내 식구도 함께 쓴다면 초록이에요 초록이. 네, 함께해서 수분 진정 팩으로 내 안의 즐거움, 기뻐지는 예쁜 즐거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뻐지자고요. 지금까지 쇼호스트 김나나였습니다.